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의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에서도 환경 좋기로 유명한 영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시면 보이는 2억대 카페 근생 허가받은 일반적으로 갤러리 및 주말주택 원하시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쪽에 우리 매물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매물 뒤편으로 산세가 수려하다. 이 산세 같은 경우는 나라 땅 국유리입니다. 국유리로 마음껏 쓰셔도 된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보이는 계곡 같은 경우는 국어. 역시 나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전망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의 전망을 보려면은 높이 15km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희 매물. 지금 이제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800m에서 900m 정도 들어오시면 된다. 거의 평지성이다. 그리고 용문 시내라든지 용문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최강의 입지를 가진 매물이다. 카페 근생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동 보이시는데요. 기존에 두 동 다 통매매로 판매하실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한 동씩 따로따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아졌다. 2억대에 나와 있다는 것은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편안하게 시골길은 한 400m 정도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건물 앞쪽으로 지금 현재 풀이 약간 있는데 화단이라든지 연못까지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못 공간까지도 예쁘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 현재 안쪽으로 보시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산세라든지 단풍, 가을철 같은 경우는 단풍까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은 계곡 때문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화가분들도 이쪽 지역으로 오셔서 많이들 앞쪽에서 이쪽 바깥쪽에서 그림 같은 경우도 많이 그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차량 한 대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데요. 저쪽 땅도 역시 고길입니다. 나라 땅이다. 저쪽에다 편안하게 주차하셔도 된다. 사장님께서, 매도인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매물 총 105평, 도로 지분 20평 포함이고요. 자, 건평이 36평, 중요한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이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카페라든지 화방 같은 거, 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보시면 2층 같은 경우는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 있는 욕실까지 시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실 필요하신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작업실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보는 뷰, 앞쪽으로 산세뷰는 한편에 풍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쪽 공간은 카페로 활용하셔도 되고 화방 같은 거, 화실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옆동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오늘 금일 안쪽으로 싱크대 설치될 것이다. 그럼 주방 공간도 굉장히 카페를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욕실 공간, 화장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 준공의 경량 철골 구조로 지금 현재 공동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층이라든지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 같은 경우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기 패널로 해서 다들 들어오게. 전기가 난방 같은 경우도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쪽은 지금 칸막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들 뒤 해가지고 통창들로 보는 뷰 끝내준다. 이쪽 뒷 공간도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주차장 그리고 뒤쪽으로도 다 국유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5평, 건평 36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에 나온 카페, 허가받은 갤러리 및 주말주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의 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